너 화장품 왜 안 돼? 아니 있었어. 있었는데 지금 안 보여요. 내 지금 아니 사각대 말고 보이는데 아 알아요. 브이에프 엔진을 올려보겠습니다. 지금 공장 도색으로 차대를 새로 색칠했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기스가 나고 엔진을 올리고 내리는 건 정말 쉬워요. 근데 차대 손상 없이 올리고 내리기 기스 안 내먹고 올리고 내리기가 정말 힘듭니다. 진짜로. 그래서 지금 엔진 하나 이거 125cc 꼴랑 125cc 하나 엔진 올리는데도 지금 질질 싸고 있어요. 나사 야마가 안 좋네요. 스레드, 나사산이 지금 망가져서 볼트하고 너트 부분 볼트의 나사산을 골라주는, 재생해주는 다이스와 너트를, 너트 부분을 이제 나사산을 재생해주는 탭을 이용을 해서 너트와 볼트 부분 나사산을 살려가지고 정상적으로 체결이 되게끔 손질을 합니다. 반 70이지 무슨 반 60이야. 많이 준비를 하고 공을 들였는데 저의 잘못이 큽니다. 제 오토바이예요 사실. 컨텐츠 삼아 가지고 차를 한 대 만들었는데 친한 지인, 영상에 한 번씩 나오고 있는 지인인데 제 오토바이를 빌려 타고 가서 갔는데 번호판이 없었는 상태입니다. 폭주 오토바이고 이래서 시비가 걸렸어요. 자동차가 오토바이를 이제 시비를 걸어서 박았습니다. 자동차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토바이가 경찰서에 묶이고 돼서 묶이게 되고, 그리고 차주인 저도 이제 경찰서에 조사를 받도록 하게 돼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네, 오토바이 번호판 등록하지 않은 거 벌금 50만 원이 나왔습니다. 50만 원 납부 끝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빠삐형입니다. 아, 네, 오늘은 서부 경찰서에 왔습니다. 왜 왔냐면은 VF 때문에 지금 조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네, 오토바이가 압수가 되고 뭐 이제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뭐 하면 안 되지만 네, 제가 만든 VF, 제 소유의 VF를 번호판 없이 도로에서 운행을 하다가 적발이 돼가지고 불법 개조하고 여러 가지 다들 겪었습니다. 나오나? 희한하게 폭주 VF는 시비의 대상이 되는가 봅니다. 약간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자동차들이 받고 싶어서 안 달란 거. 출석이냐?